반갑습니다. 방개콩입니다. 자, 23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 your sense of smell 합쳐져서 후각. 자, 너의 후각은 자, 링크스 해 준다. 자, 주어고요. 자, 3인칭 단수죠. 후각. 연결 시켜 주는데 자, 다이렉트리하게 너를 해서 동사 수식해 주고 있죠. 부사가 직접적으로 너의 기분들과 함께 s. 자, 그리고 인스팅츠 본능들과 함께, 그 다음 기억들과 함께. 자, 센츠는 향기. 자, 향기들은 가지고 있는데 힘을 to stimulate 할 수 있는 힘을이죠. 그래서 힘 명사를 수식해주는 to 부정사의 형용사용법. stimulate는 자극인데 어떤 자극이냐면 state of well-being. 자, state는 여기서는 상태. so well-being의 상태를, 뭐 건강이라고도 되겠죠. 자, by ing, by utilizing 함으로써. 자, utilizing은 사용함으로써 아로마를. 자, 너의 in daily habits에 일상의 습관으로 사용함으로써 너는 즐길 수가 있다. 조동사 동사 원형. 자, 이점들을 of. 자, intense 강렬한 건강의 상태에 이점을 취할 수가 있다. 자, find 해라 명령문의 동사 원형으로 썼죠. 명령문 동사 원형. 자, 찾아라. 자, scent 향기인데 관계대명사로 썼죠. 자, 앞에 나오는 향기 사물이니까 then you like 한 너가 좋아하는. 자, 그다음 inhale 해라 또 명령문이에요. 그래서 동사 원형으로 inhale은 exhale 반대말이죠. 들여 마셔라. 두려워 마셔라. 들여 마셔라. 자, 뭐를 더 it's perfume 향기를 at times는 우리가 sometimes예요. 가끔씩이란 뜻입니다. from time to time. 그래서 시간이니까 시간제를 when으로 썼고 뒤에 완벽한 문장 나오겠죠. 자, 뒤에 you are feeling 너가 느낄 때 calmed 형용사예요. 진정 되어지도록 느낄 때에서 pp로 썼다는 거. 그리고 at peace는 전치사 플러스 형용사죠. 전치사 플러스 형용사가 peace가 해서 형용사란다. 자, peace 평화라는 추상명사죠. 그래서 추상명사 쓸 때 이게 합쳐져서 얘가 뭐가 되냐면 형용사가 돼요. 에피스는 평화로움을 느끼게 될 때. 자, perhaps는 아마도. 자, is the incense. 이게 incense가 이게 그거죠. 초인데 향. 우리 뭐 제사 지낼 때 향 핀다고 하죠. 자, 향인데 또 관계대명사 대수로 잡았죠. Then you burn. 너가 태우고 있는 관계대명사. 자, during 뒤에 구 들어갔죠. 그래서 during meditation 명상 도중에. 자, 그리고 torch 불인데 then you light. 자, 어떤 불이냐면 torch라는 게 불이란 게 여기서 뭐냐면은 알콜 램프 이런 거예요. 향 램프 불. 자, 불인데 너가 light가 동사입니다. 그래서 불 붙인. 자, 그 다음 during 밑으로 내려가야 되겠네요. 자, during a calming bath. calming은 그래서 우리 뭐 욕조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온화하고 있는 뭐 목욕을 할 때. 그다음 아로마 오일 스프레이인데 저 패브리즈 같은 거. 자, then you put on. 자, put on은 wear로 바꿔 쓸 수 있죠. wear a perfume이란 표현 쓰죠 우리. 너가 뿌리는 너의 쿠션에. 자, before bedtime 자기 전에. 자, in time your body connects. in time 뭐 여기서 의역해야 되는데 적절한 시간에 뭐 이런 뜻이요. 자, 너의 몸은 will connect 동사원형 연결시킬 것이다. 여기서 빈칸에 끝낼 수 있겠죠. disconnect 해놓고 말도 안 되게. 야, 연결하는데 이란 relaxed 되어진 과거분사 안도 되어진 느낌들을. 자, 그래서 connect with예요 전치사. 여기 슝 가다 여기. 자, with the usage 사용. 자, 사용과 함께 of specific sense 그러면은 구체적인. 자, 향기와 대선에서 지시대명사입니다. 그러한. 자, when you encounter 마주치다. 자, 마주칠 때 a moment 순간인데 뭐를 of stress의 순간을 순간. 자, 너는 can smell 냄새를 맡을 수가 있다. 너 스트레스 받을 때 스트레스 풀 수 있다는 거죠. 아로마를 어떤 아로마 또 관계대명사. 자, you connect with the state of relax
하는, 자, 너의 안도의 상태와 연결을 짓는. 자, 그리고 자, that will produce. that도 여기서 지시대명사예요. 그래서 쓰기면 여기다 써야 되겠다. 자, 지시대명사로 향기로 진정 시키는 것은 지시대명사 주어. 자, will produce 만들어낼 것이다. 생산 해내는데 coming response 응답. 자, 그러면 원하게 된 응답을 자, throughout your whole body 그러면 전체 지역. 자, 전체 지역인데 너의 전체 몸에 전체 지역에. 그러니까 이 사람은 향기 옹호론자죠 지금. 무슨 뭐 초 파는가 봐요 비누나. 자, 그래서 답은 자, using aroma 사용해라. aroma that creates state of well-being. well-being의 감각을 만들어주는. 그래서 4번. 자, 그래서 밑글의 소재는 쉬우니까 빅키씨가 후딱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웰빙을 위한 향기의 사용.